이 예산과 일정 여건들은 종합적으로 괜찮네요. 저희 쪽에선 대다수 조율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살펴주세요. 예. 근데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사업 수행 능력 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. 우리 시 의견은 어때요? 네? 이번 사업 테마 선정에 우리 시 공이 크거든요. 신입이지만 신입답지 않은 친구입니다. 그래요?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그럼. 예, 예, 예.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정리되는 대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하겠습니다. 아이, 그럼요. 자. 우리 씨. 우리 씨. 우리 씨.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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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가십시오. 우리 씨. 밤새 가면서 자료 찾고 고생하는 건 알지만 거래처 직원 앞에서 정신을 놓는 태도는 좋지 않아. 미생에서처럼 체력이 정신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. 정신력보다는 자신이 애정하는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네 일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. 오늘 조금 실망이다. 죄송합니다, 과장님.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지. 혼자 좀 쉬다 와. 신입이지만 신입답지 않은 친구입니다. 그래요? 네가 멍청하게 구니까 일이 점점 꼬이잖아! 그러니까 네 같은 사람 받아주는 거야. 다행인 줄 알라고. 오늘 조금 실망이다. 죄송합니다, 과장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박 대리님. 까똑. 우리 씨, 나 박 대리야. 어제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. 에이, 그나저나 폰번호 바꿔서 한참 찾았잖아. 우리 회사에서도 말도 없이 그만두고 말이야. 그 회사에서는 우리 씨 같은 사람 받아줬다는 게 대단한걸. 이번엔 사람 구실 좀 하나 봐. 축하해. 그래서 말인데 용역업체 기술평가서 내일이 최종 승인이지? 수정 좀 부탁할게. 사업 수행 능력 점수가 좀 불안해서 말이야. 김과장 컴퓨터에서 키보드만 몇 개 두드리면 끝나는 거야. 어렵지 않잖아? 지금 네 위치를 잘 생각해. 잘 판단해서 처리해. 우리 씨, 나 때문에 늘 늦네. 나 같은 선임 걸려가지고 매일 고생이 많아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먼저 퇴근하세요. 월요일 상부 무과하면 업체 선정 끝나니까 이제 마음 좀 놓아도 돼. 주말인데 일만 할 거야? 아, 뭐해. 여기서 살림 차릴래? 자, 빨리 퇴근하자. 네. 김우리. 오랜만이네.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얼굴 보기 뒤따 힘들다. 왜 이렇게 바빠? 미안. 내가 너무 피곤해서. 아, 한 입사한 지 10년 정도 되셨나 봐요? 됐고, 진짜 대박 사건. 특급 정보가 나한테 있다. 특급 정보? 너랑 관련된 정보라고.
그 신입들 말이야. 이번 입사 공채 몇 명 났는지 기억해? 10명 정도였나? 그치. 근데 지금 몇 명이야? 너, 미래 씨, 설아 씨, 성은 씨 등등 다 합해보면 총 11명이지. 이 말인 즉슨 인사과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단 말이지. 아니, 인사과에서 실수를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나 답답하게. 그러니까 신입들 중 누군가가 신입사원인 척 위장을 하고 있다고. 이거 인사과에서 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다. 그러니까 한 명의 대리가 신입사원인 척 위장 근무를 하면서 인사평가 그리고 적성평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. 대박이지. 야, 나 회사에 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얘기하자. 어? 다음에 얘기하자. 야, 야! 아이, 피곤하다면서 또 회사를. 지 혼자 워크홀릭이야 아주. 아, 주인님! 여기 계셨어요. 아,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? 아, 방금 왔어요, 방금.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럼 수고하세요. 씨가 원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김 과장이 알면 좀 속상하지 않겠어? 사람 쉽게 안 변하거든. 좀 과장하자면 언더커버 대리랑 김주임이 너희 면면을 살피면서 뭐 티끌이 될 만한 건 없나 살피고 있단 거야.